안녕하세요. 자연인 마미 그레이스입니다. 오늘 아침에가 밝았는데요. 안개가 자욱해서 안 보이더니 지금 해님이 빵긋하고 나왔네요. 해물이 가졌어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안개 때문에 해를 바라다 볼 수가 있네요. 안개가 없었더라면 해가 눈부셔서 바라볼 수가 없겠지, 해를. 해를 바라볼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아침이 되면 꽃고닥이 울고, 또 음메소도 울고, 그러네. 아, 저거는 까치인가 봐요. 날아가는데 보니까, 날개가 까치 날개 같아. 전선줄에 앉았는데 까까 하네요. 까까. 까깍. 까치가 까까 갑니다.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저기 국화 위에 웬 거미가 저렇게 집을 잔뜩 치워놨네. 열무인가? 열무 씨를 뿌려놨나 봐요. 근데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쑥쑥 잘 자라고 있네. 여기는 상추라고 합니다. 상추. 상추하고 또 길쭉길쭉한 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상추인가 이것도? 하여튼 무언가가 싸게 지금 나고 있고 저기 상추가 자라고 있고 저기는 뭐가 자라고 하여튼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 부부가 여기 아침에 나와서 풀 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풀 뽑기. 근데 저는 맨손으로 풀을 뽑고 남편은 호미로 풀을 뽑아요. 근데 제가 대충 뽑았더니 남편이 다시 깨끗하게 이렇게 뽑았습니다. 저는 게으른 농부를 해서 풀을 대충대충 뽑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며칠 있다가 배추 모종을 심을 거라고 우리의 아는 지인분이 어저께 여기다 갖다 놓고 가셨습니다. 이거 심을 자리에다가 뒀다가 심는다 그러네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이쁘게 자라고 있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